알아야지 그 사람 정체를 알 수가 없단 말이야. 누구? 백세훈 교수. 정말 허겁지겁하고 있는 거 아니야? 허겁지겁이라니? 해직 생활을 오래 하는 동안에 마음이 변했다. 학교 측에서 복직시켜준다니까 허겁지겁 달려왔다. 교수들 사이에서 전과자 취급받고 싶지 않으니까 북치고 장구치는데 허겁지겁 앞장섰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지? 내가 부글부글 끓여놓으면 꼭 뒤쫓아와서 김을 빼버린단 말이야. 백 선생님 미워하지 마. 너를 설득시켜달라고 부탁한 건 나야. 뭐야?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도 더 깊이 생각하시고 더 멀리 내다보시는 분이야. 아니 형 정말 왜 이렇게 자꾸 변해가는 거야? 형 재적당했어. 학처장 회의에서 제일 강경 발언한 사람 누군 줄 알아? 조영도 처장이야. 그 사람 이번 기회에 점수 따가지고 학장 자리로 진출해보려고 야심을 꿈꾸고 있다고.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백 선생님은 어떤 야심을 가지고 있을까? 야심 없어.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것뿐. 제자들이 다칠까 봐 겁을 내는 거지. 학교 측이 뭘 잘 보여가지고 뭐 어떻게 해보겠다는 그런 야심 없는 분이야. 그래 그래. 형은 끝까지 백 교수님 두둔할 생각인 모양이지만은 우리 오늘 회의에서 1차적인 목표로 백 교수 선택했어. 뭐라고? 투쟁을 멈출 수는 없어. 형 재정 문제 철회하라는 항목도 추가했어. 최악의 경우에는 다른 대학하고 연합전선 펼쳐. 야, 임마, 동시가. 오해하지 마. 의리나 우정의 차원은 넘어섰어. 나쁘게 말하면 형이나 백 교수를 우리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것뿐이야. 신상치가 아닌데요. 도솔 앞에도 모였죠? 아닙니다. 저 학생회관 앞에도 모였어요. 두 군데서 모였단 말이죠? 예. 양쪽에서 각각 성토대회를 하고 지금 운동장으로 뛰쳐나가고 있습니다. 아, 차장. 아, 자기 도움도 막이죠. 예. 저 어떻게 경찰에 연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학내 일은 학내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예. 어디 좀 더 기다려봅시다. 아니, 저 우리 교수님 나가서 우선 좀 말려봅시다. 아, 네. 아, 난 저 회의실에 있겠어요. 아니 백 교수, 아 도대체 백 교수는 대모를 조장하고 있는 겁니까? 방관하고 있는 겁니까? 글쎄요. 글쎄라니요? 아 교수님의 집 뛰쳐나간다고 저 소요가 가라앉겠습니까? 글쎄 가라앉든 가라앉지 않든 교수들이 나가서 말리는 신유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 신유이라니요? 외부에서 보는 눈이 있습니다. 최소한도 교수들이 대모를 조장하고 있다는 오해는 받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세상에 그런 오해를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백 교수, 나 백 교수하고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당장 나가서 말리세요. 백 교수 지금 큰 오해받고 있어요. 네? 해방신학을 이용해가지고 실천행동을 강조한 게 누구예요? 당장 나가서 말리세요.
시민들은 더 이상 비참한 가난과 억압 속에서 시달릴 수 없다! 없다! 미국과 일본은 더 이상 한국을 한국으로 만들지 말고 입장에서 물러가라! 물러가라! 제발 좀 그만 좀 해두라고! 제발 좀 그만해둬! 아니 왜 이러십니까? 제발 좀 그만해두라고! 누구 죽으라고 그만둡니까? 어영교수 죽으라고요? 어영교수? 누구들한 소리야 인마! 백 교수님한테 얘기했습니다. 교수님 이제 끝났어요. 교수님 같은 사이비 교수가 있는 한 학원 자유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놈이! 아! 고야 놈 같으니라고 말이면 다 하는 줄 알아. 동식형, 형, 왜 이래? 누가 이랬어요? 누가 이랬습니까? 어영 교수가 날 쳤어. 백 교수가 이 감옥으로 날 이 지역으로 만들어 놨다고. 백 교수가? 이 대모에 참가한 학생들이 한 600명 넘는 것 같습니다. 운동장에서 그 야구 백네트하고 농구 때려다니며 규범물을 부숴버리고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지금 사거리에서 경찰하고 대치 중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학생들이 그 사거리 부근에 고립되어 있는 경찰들 접목시키고 불을 질렀습니다. 뭐라고요? 그래 경찰들 그 다친 사람 없어요? 예, 모두들 차를 버리고 피신했기 때문에 다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 백 교수 어디 있어요? 저도 못 봤습니다. 이건 문제야 문제. 응? 나 이 사람 지금쯤 아마 자기 연구소에 처박혀 있을 거야. 가만히만 있어도 상관없어요. 응? 은근히 데모를 조장하고 있다는 소문이야. 아니 백 교수가요? 큰일 났습니다. 뭡니까 또? 백 교수가 학생을 때려서 중태입니다. 뭐라고요? 이동식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학생 무슨 위원장인가 하는. 그래서 그 학생을 때렸단 말이에요? 네. 강목으로 두들겨 맞고 병원으로 떼매고 갔는데 중태합니다. 이거 큰일 났어. 학생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이거. 응? 물론이죠. 그 때문에 일부 학생들이 보통 극렬해진 게 아닙니다. 이거 문제라고만 문제야. 이거 아니 이거 불난 집에다 기름통 들고 들어가서 붓는 거 아니야? 아니 백 교수, 당신 지금 뭐 하러 다니는 거야? 네? 이동식이라는 학생 강목으로 두들겨 팼다는 거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응? 뭐라고요? 어떻게 된 거야?
정말 백 교수님이 널 이 지경이 되도록 때렸단 말이야? 너 다른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나는 못 속여. 너 불지르기 작전이지? 백 교수를 이용해서 너 도화선을 만들려는 거지? 여보세요? 네. 아, 그렇지 않아도 학생들이 데모했다는 소리를 듣고서 걱정을 하고 있던 참이었어요. 못 들어오신다고요? 아, 왜요? 저 학생들이 철야 농성을 할 모양이야. 그래서 교수들도 대기하기로 했어요. 뭐 별일 없을 거야. 교수님, 조영구 지사님께서 회의실에 내려오시래요. 알았어. 병원에 다녀오시는 길입니까? 다녀왔습니다. 근데 면회 사절이라고 안 들여보내주더군요. 아시겠지만은 지금 강당에서는 500여 명의 학생들이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폭력을 휘두른 교수가 직접 나와서 공개 사과를 하는 거죠. 학생들이 제시한 시간 아직 30분 남았습니다. 그 30분이 지나면은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게 학생들 대표의 얘기예요. 그래서 저들어 강당에 가서 학생들한테 공개 사과를 하란 말입니까? 아니 그럼 백 교수께서는 사과를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세요? 사과를 할 일을 저질렀으면 사과를 해야죠. 그러나 전 공개 사과를 할 만한 일은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뭐라고요? 아니 백 교수님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상황이 어떻게 됐든 간에 백 교수님은 학생을 때렸어요. 때릴 수 있으면 때리는 겁니다. 선생이 학생을 때리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가르치기 위해서 때리는 거예요. 남보다 더 관심을 기울였고 남보다 더 사랑하는 놈이기 때문에 때렸어요. 그건 궤변입니다. 궤변이라니? 미워서 때린 게 아닌데 머리가 터져서 20바늘 이상을 꿰매게 만듭니까? 머리통이 터지도록 각목으로 두들겨 패는데 그게 제자에 대한 스승의 애정입니까? 지금 강당에서 500명의 학우들이 농성을 하고 있다. 백 교수님한테 공개 사과를 받아내기 위해서야. 그것을 조정하고 있는 건 너야. 너 목적을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자고 했지. 너 양심이 지배하는 대학을 만들자고 하면서 네가 양심을 속이고 있어. 백 교수가 폭력 교수가 아니라 네가 인마 폭력 학생이야. 작은 폭력을 탓하지 마. 더 큰 폭력에 맞서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저질러지는 작은 폭력이야. 뭐? 어쩔 수 없이 저질러진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 거야. 폭력에 대항하는 수단은 폭력밖에 없어. 우리의 진실이 진실로 전해지기 위해서도 그 방법 포기할 순 없어. 그래, 너 참 좋은 말했다. 이거 봐, 진실이 진실로서 전해져야지. 그러나 그 방법이 폭력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건 자가당착이야.
너 가장 무서운 저항이 비폭력이야. 가장 무서운 저항이 무저항이라고. 한 가지밖에 없어 이제. 네가 강당으로 가서 진실을 얘기해. 백 교수가 얘기하겠지. 자긴 때린 일 없다고. 아니야. 넌 백 교수를 잘 몰라. 백 교수야말로 대학의 양심이야. 같이 가. 백 교수님, 이 문제를 더 이상 의논할 시간이 없습니다. 사과를 하든 안 하든 이 문제는 백 교수님이 수습을 해야 합니다. 더 큰 불상사는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잖아요. 옳은 말씀입니다. 더 큰 불상사가 나기 전에 막아야죠.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학생들 소요 사태는 어제 오늘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면회 방지해야 될 것을 면회 방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려온 겁니다. 물론 학내 사진의 형편이 복합적이어서 면회 방지하겠다는 교수들의 노력에도 한계는 있었습니다. 전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가 학생 소요 사태가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심정으로 학생들한테 달려나갑니까? 성난 망아지들처럼 뛰쳐나가는 수많은 학생들을 몇몇 교수로서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본연이 막아지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여러분들은 데모가 일어날 때마다 교무로 뛰쳐나가 학생들과 붙들고 신경을 합니다. 왜 그럽니까? 안 그러면 학교 측에 찍히게 될 테니까. 처장한테 잘 보이고 학장한테 잘 보이고 총장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요? 먹고 살기 위해서요? 정년 퇴직을 보장받기 위해서요? 아니면 좀 더 좋은 자리로 옮겨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막는 신용만 한 적은 없습니까? 학생들이 경찰과 대치했을 때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겁내는 게 뭡니까? 경찰 몇 명이 다쳤다. 경찰차에 불을 질렀다. 파출소를 때려부셨다. 할 때 당국에서 어떻게 나올까? 사회 여론이 대학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까? 내가 큰일 났구나. 그런 생각부터 먼저 하신 적은 없습니까? 우린 무엇보다도 우선 학생들 편이 돼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학생들부터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몇 놈이나 다쳤나? 그놈들이 왜 거리로 뛰쳐나가 도를 던져야만 하는가? 그들의 아픔이 뭔가? 그들의 상처를 쓰다듬고 아픔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학생들의 아픔을 우리의 아픔으로 간직해야 됩니다. 그 아픔을 가지고 학생들을 자꾸 울어야 됩니다. 통곡해야 됩니다. 광장에 모여서 학생들과 같이 통곡할 때 스승과 제자, 제장과 스승 사이를 갈라놨던 불신의 벽이 허물어지고 맙니다. 학생들과 손잡고 울면 길이 열립니다. 거리로 뛰쳐나가지 않고 보도볼을 깨서 던지지 않고 서로 상처를 입히거나 상처를 받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학생들이 몰려온 거예요. 우선 나 사과를 하세요. 아, 선생님, 그랬습니까? 괜찮습니다.
빨리 나가시오. 나가서 사과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 누구와 누구더러 나가서 돌에 맞으러 가시는 겁니까? 나는 우리 모두 다 같이 나갑시다. 나가서 학생들이 돌에 맞아 죽읍시다. 그게 맞습니다. 백 교수님 혼자서 책임져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선생님, 용서하십시오. 비겁한 건 바로 우리들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책임질 이유가 없습니다. 이건 저 혼자 나와서 수습하겠습니다. 제가 위험합니다. 제대로 모시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저 혼자 가겠습니다. 우선 내 얼굴에만 불을 비춰진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나 역시 여러분의 얼굴을 안 보는 것이 마음 편한 일이니까요. 난 지금 여러분들에게 사과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칭하는 폭력 교수로서 사과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왜? 난 폭력 교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리지 않았단 말씀입니까? 때렸습니다. 설마 한 대밖에 안 때렸는데 병원으로 떠매고 갔다고 말씀하시진 않겠죠? 때린 건 사실이지만 굳이 그 문제에 대해서 변명하고 싶진 않습니다. 한 대를 때렸건 머리가 터지도록 때렸건 때린 건 사실이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실 생각은 없으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왜 여기 오셨습니까? 폭력 교수로서가 아니라 그냥 교수로서 사과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난 요즘 여러분들을 가르칠 자격이 없는 무능한 교수라는 것을 통절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리로 뛰쳐나갈 때 뛰쳐나가지 못하도록 말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철저한 방관자 노릇을 했느냐? 그것도 못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엉거주춤한 상태에서 난 여러분들을 가르친다고 했고 지도교수란 얼굴을 들고 여러분 앞에 나타났었습니다. 아침에 거울을 볼 때마다 난 그 얼굴이 미웠고 그 얼굴이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사과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 점입니다. 그 양심의 고통 때문에 난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잘못을 사과드리면서 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당부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교수들을 향해 던진 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건 돌이 아니라 학교 앞에 보도블록을 깬 조각이. 그 보도블록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 형님들이 빚땀 흘려낸 세금으로 만든 공공의 재산이. 여러분들은 지성의 첨단을 걷는 지성인이고 이 사회에서 많은 특혜를 받는 대학생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공의 재산을 멋대로 파괴했으면 특권까지 부여받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거리로 뛰쳐나가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라고 외쳐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여러분들의 소유 때문에
생계에 지장을 받고 있는 근로자들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폭력을 증오한다고 하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폭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질서와 양식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질서를 교란시키고 있어요. 지성의 첨단을 거는다고 자부하면서도 행동은 반지성적입니다. 이 엄청난 모순, 이 엄청난 이율 배반, 누구라도 좋아요. 할 말 있으면 나와서 해봐요. 학생들이 경찰과 대치하다가 다쳤다, 피를 흘렸다. 옛날 같으면 시민들이 격분해서 들고 일어났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민들은 학생들을 외면하고 있어요. 짜증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의 순수한 정열과 동기마저도 의심하고 있어요. 시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외롭습니다. 시민들이 짜증스러워한다면 여러분들은 소외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다음엔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학우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외면하는 시민들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더 극렬해집니다. 그 극렬 행위는 반비례적으로 외로움과 소외감만 더 가중됩니다. 결국엔 죽기 아니면 살기라는 극한 상황에 도달하게 됩니다. 극한 상황. 그건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교수를 구타하고 총장씨 방환하고 보는 사람마다 의심을 해서 폭행, 감금, 린치를 가하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독립이 된 지 36년입니다. 우리 국민이 모두 합심해서 노력을 해도 우리 사회는 아직도 못 고친 병폐가 허다합니다. 학원 자율화가 언제 실현됐습니까? 아직 채 1년도 되지 않았어요. 겨울에 심은 나무가 뿌리를 내리려면 최소한 또 한 겨울은 보내야 됩니다. 학원 자율화가 뿌리를 내려 정착하자면 시간을 줘야 합니다. 그런데 자네들은 지금 그 뿌리를 흔들고 있는 거야. 우리나라가 오늘 내일 끝나는 것도 아니잖아. 왜들 그렇게 성급해? 난 지금 자네들한테 맞아 죽을 각오로 이 자리에 나왔어. 그러나 자네들의 개인 재산에는 보도블럭에는 맞아 죽을 수가 없어.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이게 자네들 구호 아닌가? 내가 바로 자네들 계시나 폭력 교수니까 폭력으로 날 보복해보라고. 애들 망설이고 있어. 강목을 들고 뛰어나와 날 때려보라고. 나올 용기들이 없나? 나와 이놈들아. 내 놈들이 날 때리지 못하겠다면 내가 내 놈들을 때릴 거야. 한 놈씩 앞으로 나오라고. 왜 못 나와? 한 놈씩 나오라는데 왜들 안 나오는 게야? 빨리 나와 이 비겁한 놈들아. 왜 안 나와?
선생님, 농성은 끝났습니다. 이동식 군이 진상을 고백했고 선생님 말씀 도중에 강당에 남아있던 학생들도 하나둘 흩어졌습니다.